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 그리고 제법 긴 연휴니까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잠시 이 주식시장을 떠나고 싶은데 그것도 녹록치 않은 연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코로나 확진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일 나스닥 2.2% 하락, 그리고 다우존스도 0.48% 하락, 반도체 지수는 3%대 하락인데요. 3일째 우리가 휴일이니까요. 딱 그냥 그 자리 정도다. 그래서 해외시장 우리나라가 연휴 3일 동안 쉬는 동안에 변동성은 그냥 원위치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려버렸다. 자, 그 부분이 조금 심리적으로 어떤 위축이 되는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트윗을 통해서 뭐 회복 잘 하고 있다, 난 괜찮다 이런 트윗 날린 거 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여러 수반들이 코로나 확진을 경험했던 수장들도 응원 메시지가 일단 보내져 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큰 변동성 없이 올라갔던 폭 그냥 반납해버리면서 그냥 원위치 정도로 마무리됐으니까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 한번 그냥 잘 지켜보면 되는 정도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부분에 랩은 닥터K가 만든 거예요. 자, 닥터K 주식 전문가이기도 합니다만 가수 출신입니다. 자, 궁금해하시니까 말씀드렸고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좀 들어오고 계시네요. 오늘은 주식 투자 5개명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이전에 미국의 주요 종목군들 한번 가볍게 챙겨보자면요. 마이크로소프트 60일이 이제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여기 위로 쭉 갔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애플. 자, 애플도 3%대 하락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상향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가 7%대 하락입니다. 테슬라는 박스권 예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전에 테슬라와 니콜라 말씀드렸는데요. 박스권에서 지지권에서 매수,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 밀리면 적당히 청산. 지금 정도에서 다시 월요일로 반등 놓은다면 다시 한번 매수도 가능합니다만 밑으로 쳐져버리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 니콜라는 보합권이네요. 0.58% 소폭 상승입니다. 닥터K는 니콜라를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의견 이후에 올라오지 못하고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이키는 실적 양호하게 발표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자, 전일 반도체 지수 상당히 많이 내렸던데 엔비디아 한 4%대 하락인 상황입니다. 자, 모더나 마이너스 1.74% 하락. 자, 아직까지 그래도 다 돌려보진 않았습니다만 주요 종목들이 크게 밀리고 있지 않죠. 그 말은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강하게 한번 치고 갔다가 그 위치 정도니까 월요일날 미국 시장 강하게 반등해 준다면 양호해진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월요일날 개장할 때 미국 선물도 개장하거든요. 7시에 개장하니까 그때 한 2시간여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들은 그 아침 시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관찰할 겁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확진이 됐는데 코로나 미국 시장이 일단 휘청했고 재개장하는 선물에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조금 안도할 것이고요. 추가 하락해버린다면 우리나라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올려주시고. 자,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렸다가 예상외로 강하게 반등해냈습니다. 양대 시장 60일 다 올라타는 저항 돌파하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이 코로나만 없었으면 추가로 상승분 그대로 우리나라가 받아들였다면 20일도 한번 터치해 볼수 있는 상황인데 반복 자꾸 됩니다만 원위치 정도의 상황에 왔고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 있는 좀 중요한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밑으로 강하게 무너지면 안 돼요. 자, 뭐라고 말씀드렸다? 조정은 가볍게, 반등은 강하게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옆으로 슬슬슬, 그리고 추가 상승 강하게 놓다가 이제 좀 밀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구간을 보면 현재 좀 바람직한 상황으로 가고 있었다. 금요일 제외하고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K가 주식 투자 5계명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셀트리온으로 닥터K가 방송을 좀 많이 했는데, 자, 전일 매수 들어갔습니다. 매수. 여기 무너질 때, 그죠? 29만원 무너질 때 매도했다가 만약에 어저께 매수를 들어간다면 5만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셈입니다. 닥터캔 그 앞전에 던졌거든요. 닥터K도 손절 좀 했습니다. 한3% 정도 손절을 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려는 주식 투자 5계명하고 딱 들어맞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자, 그럼 이제 주식 투자 5계명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닥터K는 다섯 가지 계명이 있고 TV,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린 TV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 투자 5계명 한다 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기법들도 있고, 뭐 다양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닥터K는 지지와 저항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차익 실현과, 강력한 손절, 그리고 시장 판단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 첫 번째는, 지지에서 매수하라. 두 번째는 저항에서 매도하라. 세 번째는 차익 실현은 적절히 해나가고요.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다섯 번째로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자, 그 부분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지에서 매수해라 했는데 우상향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구간을 딱 설명해 드리면 여기가 최적의 포인트겠죠. 실제로 닥터킹 여기서도 매수한 경우가 있어요. 자, 하락하는 추세일 때는 이평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평선이 이렇게 밑에 깔아놓은 이평선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뭐다? 그렇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평선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확률이 70% 이상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믿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70%의 확률로 내가 수익을 얻어내고요. 나머지 30%는 틀렸을 때 손절로 대응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 100% 다 취하려 하면요.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에서 매수하라.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돌려낸 여기가 이제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으니까 지지의 역할을 할 거예요. 지지에서 매수하라. 자, 여기 앞부분에 상황을 보자면, 자, 그렇게 하기를 권유 안 드립니다만, 여기가 보면, 지지와 장을 보여주죠. 자, 이평선 여기 저항대를 돌파했으나 그대로 다시 밀리는 여기는 강력한 저항대고요.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가게 된다면 이제 여기가 최적의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최적의 매수 포인트. 자, 실제로 닥터K는 여기서 매도하고요. 27% 먹어내고요. 여기 폭락로는 여기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받겠다. 다시 매수해서 14% 수익, 또 4% 수익해서 40%의 어메이징한 단기 수익을 내는 구간이 저기입니다. 자, 틀렸습니까? 여기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내고 저항대를 돌파한 여기는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 그죠? 그리고 목표치 앞전 방송에 올라가 있거든요.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목표치 인근에서 흔들림 넣을 때 매도. 다시 여기 왔을 때 지지권역이기 때문에 여기 매수했다면 퍼펙트한 매수가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매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지에서 매수해야 돼요. 이평선들을 머리 위에 두지 않고 밑에 이렇게 안전망처럼 깔아두는 지지에서 매수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가면 밀리는 이유도 있거든요. 여기 앞에 여러분들 좀 길게도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앞에 뭡니까? 자, 여기 지지했는데 끼워 맞추기 같죠?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긴 흐름으로 나중에 돌려보시면서 복귀해 보십시오. 여기가 지지의 역할을 했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못 넘어가고 못 넘어가고 못 넘어가던 자리가 어디다? 23만 4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닥터K가 여기 인근 오면 매도해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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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던져. 딱 그럽니다. 방송 들어보십시오. 이날. 이날 들어가면요. 던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저항이니까. 저항이니까. 그냥 끝까지 무조건 들고 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매치됐거든요. 목표치도 달성이 어느 정도 된 구간이고 여기 앞전 상황 보면 23만 4천원 건은 장애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장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도하는 부분도 분할로, 매수 매도는 다 분할로 하는 게 좋아요. 한 3분할 정도 하는 걸 원하는데요. 원하는 게 아니라 추천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조금 밀릴 때는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더 밀리고 강도가 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분의 2. 이렇게 크게 목들이 다 던져야 돼요. 실제로 여기서 던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참 상당히, 너무 지저분하게 셀트리온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지에서는 매수하고 저항에서는 매도하라. 자, 그리고 수익을 잘 챙겨나가라 그러거든요. 자, 적어도 중장기를 하시는 분이라도 어디에서 던졌어야 된다? 지나가서 이야기가 아니라 던지라고 이야기를 계속 저 방송 들어보면 강한 추세 무너졌으니까 힘없다, 힘들어졌다. 챙기면서 가시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구간이 챙겨야 되는 시그널이 나온 구간입니다. 더더욱 여기는요. 닥터K 매수된 구간입니다만 왜 매수했다? 저기는 그죠? 이렇게 다시 강하게 추세 복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갔는데요.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수익을 내고 차익 실현을 하든 손실을 보면서 던지는 손절을 하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인근에서 자꾸 매도해야 된다고 많이 의견 드렸는데 그거 잘 여러분들 받아들였으면 추가하라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다시 어디에서 들어간다?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직전 저점을 지켜내는 시도 나오고 하락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33만 9,500원이죠. 여기서 여기 폭이면 28만 3천원입니다. 자, 5만 5천원 정도 나오더군요. 장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팀원들한테. 그럼 여기서 5만 5천원을 빼게 된다면요. 27만 5천원. 26만 5천원이군요. 그죠? 26만 5천원 정도의 목표치가 보여지는데 26만 5천원.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러프하게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일일이 계산기 두드리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자, 여기에서 빠졌다가 반등을 여기서 했다가
추가로 밀리면 어디까지의 목표치를 가져올 수 있다? 앞전 방송 들은 분들은 아, 공부한 내용 기억날 겁니다. 요렇게 N자 목표치로 26만 5천원 정도의 목표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빠졌죠. 이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언더슈팅입니다. 그죠? 하락할 목표치보다 더 강하게 빠졌으니까 매수 들어갔다고 커뮤니티에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과연 그 결과 아, 낙폭 다 피해내고 앞부분의 손절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여기 24만 9천원 무너지면 더 무너질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이니까 빠진다면 일단 일부 비중 축소하고 다시 241권 지지에서 추가 매수 하든 아니면 아예 손절로 대응하든 둘 중에 하나 시장 상황 봐가면서 할 겁니다. 만약에 처지면요, 올라가면 일단 27만 2천원권까지 정도 반등 가능하니까요, 한 5% 일단 수익을 목표로 단기로 일단 트레이딩 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부분, 네 번째 부분, 매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잘 들고 왔다면 수익도 잘 챙겨야 된다 이겁니다. 중장기라고 무조건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는, 쭉 들고 오다가도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차익 실현 내지는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부분이 훼손이 되면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자, 그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게 무엇이다? 시장 판단입니다. 자, 현재 시장이 녹록지 않은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큰 폭락 이후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명 동학개미라 칭하는 우리 개인들 자금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것은 외국인의 무기나에 오는 부분이었다라고 아주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렸고,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과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설명 드렸고, 이제 만기일이 지나고 난 이후 앞전 상황과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렸고, 큰 폭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의 누적 매수가 지금 마이너스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좀 사주다가 주식도 이제 매도, 현물도 매도하는 상황이니까 현재는 상당히 큰 변동성이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간에서는 발빠른 매매도 가능해야 되고요, 아니다 싶을 때는 그죠? 손절도 과감하게 시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전 상황 생각으로 그냥 쭉 들고 오기만 한다면 그렇게 시장이 넉넉하게 여러분들 수익나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 준비가 되어 있고 아주 강단 있게 대응하는 사람과의 진검승부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현물도 좀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되고요, 다행히 기관이 한 3일째 들어옵니다만 외국인이 선물도 자꾸 매도하고 있으니까 선물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여부, 그리고 코스닥은 매수세가 좀 외국인이 들어왔죠, 현물에서도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지 여부, 그 부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이평선이 지금 저항의 역할을 하던 60일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한 상황이니까 여기를 다시 무너뜨리면 그때가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60일에 지지는 잘 하는지,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 강하게 20일에 저항을 돌파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 잘 봐가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지수가 만약에 무너지는 상황이 나온다면 차익 실현을 해 나가시고, 차익이 생기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60일이 무너지는 다시 위태로운 상황이 생기면 손절도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투자 5개명 셀트리온과 그 다음에 시장 상황들, 미국 주요 종목들 몇 종목 챙겨보면서 같이 해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방송 한번 끊고요,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